되게 좋아하는 그런 자생력성하고 윙크보이 이용대 씨가 핑크빛 열애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배드민턴 국가대표이자 대한민국의 남동생이었던 이용대 씨가 신예 배우 한수연 씨와 열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며 또 한 쌍의 스포츠 연예인 커플이 탄생됐는데요. 선수랑 지금 사귀고 있는 건가요? 네, 교제를 좀 하고 있죠, 지금. 언제 만났어요? 얼마 안 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요번에 네. 내용이 이렇게 나오고 나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있는 겁니까? 아, 죄송합니다. 네? 당시에는 없었다는 식으로 지금도 지난 10일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여자친구가 없음을 밝힌 바 있는 이용대 씨. 당시 일반인에 가까웠던 여자친구를 보호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했는데요. 사랑을 하고 있어서인가요? 세계대학 배드민턴 대회에서 우승하는 등 한국의 승리에 힘을 더하고 있는 이용대 씨. 예쁜 사랑 하시길 바랄게요. 네, 예쁜 사랑 이어가세요. 가수 박혜경 씨가 자살 시도를 했다는 보도가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박혜경 씨는 어제 새벽 남자친구의 폭행으로 인해 음독 자살을 시도, 즉시 병원으로 우송돼 응급치료를 받았다고 전했는데요. 사건 당일 출동한 경찰 관계자를 만나 당시 상황에 대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몸을 못 가누고 대화가 잘 안 되는 상태였고 평소에 먹던 그 우울증인가 무슨 그 약을 평소 먹어야 되는 양보다 좀 많이 뭐 20알 정도인가를 먹었다고. 박혜경 씨가 직접 가정폭행으로 112에 신고했다고 하는데요. 현장을 보니까 뭐 전혀 싸운 흔적도 없고 피해를 입었다는 사람도 뭐 외상이라든지 아무런 흔적도 없었고 또 현장에 있었던 남자 친구라는 분 얘기도 말다툼만 있었지 싸우거나 전혀 그런 사실은 없고. 오늘 오후 본인과 직접 전화 연결이 돼서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근육이 상실이 되고 근육 떨림이 있어서 노래뿐만 아니라 말하기도 아마 힘들 거라고 술이 취해서 먹으니까 그 약을 좀 여러 알을 먹은 것 같아요. 하나를 먹어야 되는데 왜 술을 먹었는데 이런 약을 먹었냐고 되게 소리를 좀 높였겠죠. 걱정스러운 마음에 그래서 나를 괜찮다고 막 이렇게 해서 몸부림을 치다가 그게 폭행이라고 이렇게 잘못 기사가 난 것 같은데 몸은 괜찮고요. 자살을 할 이유는 전혀 없고요. 그것이 좀 크게 오보가 됐던 것 같아요. 너무 힘력 끼쳐드려서 죄송하고요. 좋은 앨범 가지고 빨리 찾아뵙겠습니다. 현재 안정을 취하고 있다는데요. 아무쪼록 쾌유를 바랍니다. 박진영 씨와 작곡가 김신일 씨의 표절 공방이 끝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2011년 시작된 박진영 씨의 자작곡 썸데이와 가수 애쉬가 부른 작곡가 김신일 씨의 노래 내 남자에게의 후렴구 표절과 관련한 2차 항소심이 지난 8일 열렸습니다. 이번 공판에선 박진영 씨가 자진 출두해 직접 변론하는 기회를 가졌는데요. 이날 박진영 씨는 두 마디의 유사성은 인정하지만 고의든 무의식적으로든 표절을 하지 않았으며 대중적인 코드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제일 처음에 사실은 이런 문제가 이제 불거졌을 때 저도 진영 씨하고 그 전에 통화를 한번 했었거든요. 저를 너무 무시한 처사여서 이제 소송을 시작하게 된 거죠. 이에 대해 김신일 씨 측은 네티즌도 제보했을 만큼 알려진 곡이라며 무의식적인 표절을 주장했다고 하는데요. 약 40분간 날선 공방을 펼치고 법정을 나서는 박진영 씨. 안에서 들어와 계시던데 기자분들. 네. 죄송합니다. 안에서 하신 얘기는 다. 죄송합니다. 안에서 얘기했으니까 들으시면 돼요. 그래도 한 말씀만 해주세요, 공식적으로. 양측이 서로 간의 입장을 확인한 가운데 다음 공판은 다음 달 12일 속행될 예정인데요. 사건의 추이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가수 싸이와 소녀시대 윤아가 부적절한 연인 관계? 중화권 매체의 한류스타 불륜설 보도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가수 싸이의 강남 스타일로 세계적인 스타가 된 가수 싸이. 너무 잘 나가서 탈인 걸까요? 일본 언론에서 제기된 강남 스타일 뮤직비디오 표절 논란과 한류 여풍 조작설에 이어 지난 3일 여러 중화권 매체가 싸이와 윤아의 충격적인 파티 로맨스라는 제목으로 두 사람의 불륜설을 전했는데요.
6개월 전 한 모임에서 동석하게 된 두 사람이 부적절한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는 주장입니다. 충격적인 소식, 과연 사실일까요?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는 얘기도 안 했어요. 네. 저도 전혀 처음 듣는 내용이라서. 양측 모두 터무니없다는 반응. 그런데 불륜설을 보도한 중화권 매체는 현장을 포착했다며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모자를 깊게 눌러쓴 유나 씨 옆에 남성이 싸이 씨라는 건데요. 이 사진은 과거 유나 씨가 출연했던 예능 프로그램 촬영 현장의 사진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근거 없는 혐한류 보도라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비밀이에요, 맞아요. 워낙에 소녀시대가 아시아권에서 인기가 많았고 그리고 싸이가 지금 뭐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잖아요. 대만에서 유독도 인기가 많았는데 때마침 또 이제 방문 일정이 있고 하면서 그쪽에서 아마 이슈를 만들기 위해서 그냥 빅스타들, 자기들이 접근할 수 없는 빅스타들의 그냥 이야기를 마음대로 꾸며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류 스타를 향한 악의적인 보도들,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도를 넘는 사생활 침해에 허위 사실을 사실처럼 포장하고 인격 모독에 가까운 표현을 서슴지 않는데요. 최근 일본에서 김태희 씨를 모델로 기용한 회사를 상대로 김태희 퇴출을 요구하며 협박한 남성이 유죄 판결을 받는 일도 있었죠. 끊이지 않는 혐한류 파문,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이 중에 결혼을 먼저 할 것 같은 사람은? 엄태웅이 먼저 할 것 같아요. 누가 먼저 결혼하나 오랜 줄다리기를 했던 국민남매, 그중 엄태웅 씨가 먼저 결혼을 발표했습니다. 엄태웅인데 표정이 어? 미리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야, 안 돼. 장가를 간다. 하태영 씨도 눈물을 훔친 감동의 결혼 발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 만나서 이틀 때 될 때부터 결혼을. 엄태영 씨를 단 이틀 만에 사로잡은 그녀는 바로 국립발레단 수성무용수에 빛나는 윤혜진 씨인데요. 2008년도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한 재원이라고 하죠. 많은 이런 윤혜진 씨가 원로 배우 윤일봉 씨의 딸임이 밝혀져 더욱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건 언제예요? 요 근래 봤어요, 근래. 시집 가시는 거 좀 서운하진 않으세요? 뭐 나이들도 있고 자기들 가는 길이 다 있었고 서운하기보다도 두 사람의 삶이 시작되는 거 축하할 뿐이지 뭐. 그럼 대종상에서 혹시 엄정화 씨도 만나셨어요, 선생님? 뭐 잠깐 다투한 거기 뭐 얘기할 기회도 없었고. 네, 그렇습니다. 결혼 발표 전 대종상 영화제에서 윤일봉 씨가 시상자로 등장하자 묘한 눈빛을 보낸 엄정화 씨. 다시 보니 굉장히 의미심장해 보이죠? 실제로 엄태웅 씨의 결혼을 주선한 사람이 엄정화 씨라고 합니다. 지난 6일 기사를 통해 짧은 소감을 얘기했는데요. 소개시켜준 것은 맞지만 사귀는 것은 몰랐고 이렇게 빨리 결혼할 줄도 몰랐다고 하네요. 말씀해 주세요. 정답! 전인화 유동근. 전인화 유동근. 이땐 알았을까요? 윤혜진 씨의 외삼촌이 바로 유동근 씨라고 하는데요. 원로 배우 윤일봉 씨부터 엄정화, 엄태웅 씨, 유동근, 전인화 씨까지 대규모 스타 패밀리의 탄생이 예고되네요. 엄태웅 씨는 결혼 소식과 함께 예비 아빠가 된다는 사실도 밝혔는데요. 결혼 날이 아니니까. 네. 좋아하시는 어머니도 되게 좋아하시고. 혹시 프로포즈는 하셨다고 하시나요? 차원에서 이제 뭐 간단하게 써가지고 근데 소박하게 프로포즈 한 걸로 알지. 겹경사를 맞은 엄태웅 씨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엄태웅 씨에 이어 개그맨 폭록기 씨도 기쁜 소식을 전해왔는데요. 아, 멋쟁이에요. 저도 결혼 못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서 폭록기 씨 축하드려요.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되게 부러운 게 유모차에 애기 딱 싣고 아빠가 이렇게 끌고 뒤에 엄마가 이렇게 딱 팔짱 끼고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곧 이모차 끄시겠죠? 무려 11살 연하의 김아린 씨와 다음 달 화촉을 밝힌다고 하는데요. 보통 개그맨하고 결혼하면 매일 재밌을 거다 이런 상상들 하시잖아요. 오히려 저를 그냥 기분 좋게 해줘요. 재밌는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다음에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통화만 하면 입이 이렇게 아유 막 이러세요. 노총각 홍록기 씨의 구세주가 되어진 그녀는 모델로 활동 중인 김아린 씨로 한효주 씨를 닮은 다나한 외모의 소유자라고 합니다. 오늘 오후 두 분이 나란히 함께한 모습을 연예가 초대 카메라가 담아냈는데요. 기자분들이 막 전화해갖고 알게 됐어요. 비밀 연애 안 했어요. 그냥 저희는 왔다 갔다 계속하고 영화도 보고 막 다 손잡고 다니고 막 그랬어요. 근데 결혼을 갑자기 하시면 사람들이 아, 뭐 혹시 임신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그건 아니고 사실 그냥
빨리 하자, 할 거면 빨리 하자라는 게 제 마음이었어요. 결혼식은 이제 사회는 신동엽 씨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축가는 그 권모형한테 부탁을 하는데 전화를 합니다. 권모형, 유모차 샀다며. 저기 전화 좀 받아주세요. 사랑해주시는 만큼 행복하게 열심히 살고 더 예쁘고 착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혼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이상. 오늘 새벽 아이유씨의 SNS에 은혁씨와 함께 다정한 모습으로 찍은 사진이 개설됐는데요. 열애 설에 휩싸인 두 사람.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급속도로 퍼져나갈 의문의 사진. 이후 네티즌들은 사진의 출처에 대해 합성과 해킹 여부로 감론을 받아 펼쳤는데요. 일부 팬들 사이에 아이유와 은혁의 열애설도 조심스레 제기된 상황입니다. 소속사와 전화 연결을 시도해봤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는데요. 뒤소리 후 프리템으로 연결되었군요. 이후 소속사는 공식 입장을 통해 사진은 아이유 씨가 많이 아팠을 당시 병문안을 온 은혁 씨와 함께 찍은 사진을 실수로 올린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둘 사이에 대한 확대 해석과 추측을 경계하며 단순 해프닝이라는 입장인데요. 양측의 자세한 입장이 전해지는 대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상 이번 주 연예가 핫클릭이었습니다.